충만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인사합시다. 생명 살리는 삶을 삽시다. 이거 이런 말씀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미국 LA에서 알류 종장 특강과 또 이렇게 LA 노예 이 재직 세미나 인도하고 또 목회자 중기자 팀 사역 시애틀에서 진행된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참석했고 지난 금요일 시간에 이번 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이 뭐냐? 이 시대인 로마, 이 시대 로마인 미국 현장을 살리자. 미국 현장을 살린 것이 세계에 살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현장에 있는 목회자, 중직자, 신학자,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특강 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과거에 상처받고 과거에 가졌던 모든 아픔들, 모든 것들 다 옛틀을 벗어버리고 그랬어. 옛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새틀 인생을 살자. 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느냐?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교회는 나오지만 내 습관, 내 체질, 불신자 상태, 종교생활 할 때까지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아이고, 바뀌었구나.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가족부터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 알아야 돼요. 야, 정말로 많이 옛날하고 다르구나.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된 옛틀을 벗었구나. 그걸 옛틀을 벗고 새틀 인생을 사는 증거예요. 자, 우리 예원교 모든 성도들 바뀐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예원교회 나와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살지 알았으면 바뀌어야지. 맞아요? 네. 서로 다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바뀝시다. 바뀝시다. 예틀을 벗고 새틀을 갖춥시다. 맨날 말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 놓고 바뀐 척해요. 아이고, 바뀐 척이에요. 바뀐 것처럼 놀아요. 그러다가 문제 사건 하면 또 옛날 본색 나와요. 문제 사건 터져봐야 알아. 문제 사건 안 터져도 몰라. 존심 상해봐야 알아. 들켜야 알아. 그때 나오는 거요. 이게 애틀인지 새틀인지. 언약 잡았는지, 율법 속에서 망하는 삶 속에 아직 살고 있는지. 금방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옛틀을 벗고 새틀을 갖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프레임 체인지요. 프레임 체인지요. 미국 갔다 오더니 영어 쓴다 말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새틀을 갖춰야 돼요. 나 정도, 나를 바꿀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내 직장을 바꾸고 내 사회 현장을 바꾸고 내 지역을 바꾸는 그러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자. 한 단계 더 나아갔어.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 바꾸지. 내가 안 바뀐데 그거 바꿀 수는 없지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나면 이제는 정말 세상의 틀을 확 바꾸는 그런 변화시키는 주도자가 돼야 된다. 재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는요 가보면 갈수록 잠시 여행만 다녀오는 곳이지 그곳에 살면 안 돼요. 그곳에 이민 가면 큰일 나. 저는 거기 미국에 뭐요 그때는 비자 받기가 힘들어 가지고 형님이 그때 미국 계시니까 그냥 초청장 받아 가지고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요. 영주권만. 그리고 매주 22년 왔다 갔다 이 목사님하고 둘이 영주권 받고 미국 비자가 어려우니까 지금 비자 필요 없어요. 여권 전자비자면 끝이 10년 끝이야. 다 반납해버렸어. 다 반납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왜 미국 영주권 몇 년 지나면 시민권 받고 미국 살기 좀 그거까지 뭐 하려고 그걸 반납합니까? 미국을 몰라서 그래. 미국은 사는 데가 아니 여행하는 곳이야. 사는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직업의 선택도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해요. 약사하다가 그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 형수 같은 경우 공장이 이래요. 약사 자격 또 따야 돼, 또. 한국의 약사면 대단한데 공장가 이래야 돼. 약사 시험 다시 쳐야 돼. 의사 다시 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직업도 굉장히 여기서 내놓으라고 딱 그래도 인류대학 나왔는데 그 남유 가서 1세대 들어 채소장사 과일 닦아가 그런 거 해요. 세탁소. 얼마나 열받칩니까? 미국 세탁소나 한국 세탁소나 세탁소는 똑같지. 그것도 경쟁해가지고 그냥 1불, 2불, 3불 그 싸우지. 미국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국 생활은요, 텐트 생활이. 무슨 텐트? 하루하루 그냥 어떤 의미로 그냥 한 달 한 달 살아요. 한 달 한 달. 집이 다 렌트, 차도 렌트, 다 그냥 한 달 직장 끊어지면 다 내놔야 돼. 다 팔아내야 돼. 얼마나 다들 어렵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말썽 지기는 겁니다. 이런저런 시비 거는 겁니다. 매달 내야 될 거 뭐 이런 삶에서.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캐시가 없다고, 캐시. 현찰이 없다고. 하루하루 벌어 산다. 그러 보면 돼요. 뭐 어느 범위 너무 비싸니까 미국에 수십 년 살아도 아프면 한국 와요. 한국 와서 치료받아요. 목사들 다 아프면 참고 있다가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참고 있다가 한국 WRC나 뭐 이렇게 선교도 하면 그때 와서 치료해요. 너무 비싸고 너무 시간 걸리고 이빨 하나 하는데 엄청 돈도 많이 들고 기간 또 몇 달씩 걸려. 너무 오래 걸려.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요. 기술도 좋고 싸고 그러니까 어려움 다 돼있죠. 이런 우린 외국에는 상상을 못해요. 어려움 엄청 비싸요. 거의 어려움 못 들고 있어요. 오바마가 해놓은 거 다 없애버려요. 너무 힘들어. 그거 비싸도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가만히 보면서 이 복음 깨닫는 기적이에요. 복음을 깨달아도 실현하기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부 다 사는 게 뭐 하나같이 그래. 수십 년 된 사람이나 뭐 40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이민 생활 자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들 치유할 게 너무 많아요. 다 틀어져 있어요. 원형이. 외국에 사는 20, 30년 살면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복꽃을 못 맞춰. 그런 순수성이 없어. 자기 생각이 빠져 있어. 영적 문제가 야, 좀 심각하다. 하나같이. 그런 이민 목회하는 목사들을 죽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 했잖아요. 이민 목회 힘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픈 상처들, 그 고통들을 교회 와서 다 해결하는데 그냥 원래 바로 돼 있으면 되는데 다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그 들으러 오는 그 자체도 시간도 없어요. 그리 밤에 주로 8시 시작을 했는데 다 퇴근하고 와서 어떤 막 오면 몇 시간씩 오죠.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와요. 저쪽에 저 남가지 말로 저가 한 시간 반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 그 피곤 지쳐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정말로 당신들은 미국 살리들 유일한 남은 자 랩런트다. 주역들이다. 위로 격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북미주 사람에 대해서는 일강의 퍼스트 미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키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핵심이 뭐예요? 66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고.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성천하기 전에 예수 성천하기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1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끝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담나야 돼요.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고생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짓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문제 사건 뭐 말한 수 역경과 고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초대교회가 누렸던 거.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집에 쫓겨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돼 전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하 동굴에 살았어. 공동묘지가 위에 있고 지하 땅 파가지고 지하 밑에서 살면서 그렇게 활동했다니까요. 그냥 어디 가서 노동하고 식모살이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서 간접적으로 막 식모살이하면서 주인에게 보험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250만 로마를 완전히 복음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로 삶 속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382업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찬양이 힘 있잖아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신비주의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피곤한 세상이냐고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질화되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는 뭐요? 더 62가지 9가지 7가지 5가지 21가지 20가지 쫙 이 세밀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 첫 번째 미션. 자, 두 번째는 이 강이 뭐였냐? 라스트 미션이다. 첫 번째 미션이고 마지막 미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 말씀은 이 교회 살릴, 세상 살릴, 현장 살릴, 학교 세워서 목회자 만들고 전도자 만든 것이 이제 남은 우리 사명이다. 거기서 알류예요, 알류. 그래서 이 알류, 이 알류는요 지금 지금 막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캠퍼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캠퍼스 있지만은 거기서 지금 너무 주민들 때문에 또 이 강의하고 예배할 수 있는 허가가 안 날 것 샀는데 하는 그래서 지금 옮겨야 되는데 지금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사람인들이. 영사람인들은 달라. 1세대들은 세탁소하고 과일 장사하고 뭐 천물점하고 직업이 어째 그렇게 다른지 몰라. 1세대들은 그렇게 몸으로 다 뛰었는데 2세대들이 누구냐? 2세대의 LA 북미디 영사람인 의사예요. 의사. 아버지는 노가다고 아들은 의사라. 1세대 2세대 영사람인과 사람이 확 차이가 나요. 그냥. 직업이 달라. 직업이.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들 막 여러분 오늘 뉴스 봤죠? 변호사, 검사 이런 좀 2세대들은 전부 엘리트들이. 그리고 그들이 목사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 뭐 많이 있잖아요. 재교수들 그분들이 목사 한다는 것은 알류에서 신학을 배워서 현장을 제대로 한번 내가 보험을 증가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알류 분교가 어땠느냐? 알류 분교 서울의 알류 분교는 예원교회 있어요. 저 6층 뭐나 교육관 6층 있어도 안 와요. 가까이 있는데도 참 재밌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핵심에도 핵심 안 오고 사립인 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눈만 뜨면 다 보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엘리트들 훈련 알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부도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우면서 내가 성장해 가면서 가는 것만큼 내 믿음만큼 하나님 현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살려. 동남아 아프리카 모슬렘 유럽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밖에 없단 말이요. 복음 가진 우리 단체밖에 없어.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 정치인들이 무슨 여자가 아무 떠들어 상관없어요. 우리 한국은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예요. 이 나라에 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난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다. 여러분 가슴 속에 내 문제 걸려가 돈 문제 걸려가지고 뭐 자존심 걸려가지고 관계 걸려가 이런 수준 가지고는 평생 여러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칵 하고 가는 날이 와요. 끝나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237 나라 살려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매주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저자 이 바울이 말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진리, 교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신앙생활의 원론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본문이 있는 12장부터는 원론적인 내용을 실제 삶 속에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의 진리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이냐, 영적 영향력을 입히고 나갈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든 싫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이제 복음 가진 이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거는 육신적인 이런 삶 사람과 사람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인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인 관계입니다. 여기에 출발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한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다양한 문화 속에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의 진리를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구원받은 이 진리를 내가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입혀 나갈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영적 자세가 뭐냐. 우리의 영적 자세는 오늘 제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다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이게 달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한 후에 마지막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런데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절대 그래 못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크고 작고 가난하고 부하게 귀하게 천하게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무슨 부자들 사장님 손에 내 삶이 달린 걸 착각합니다. 무슨 대통령 손에 내가 달린 걸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역사의 죽은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상처받을 것도 없어.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다 선으로 바꿔버려 축복을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론에 매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이걸 바라보고 본론 인생 살아라는 얘기요. 뭐 그렇게 서론 인생 사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서론에 매여가지고 쩔쩔쩔쩔 매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지 말고 멋있게 본론 인생 영적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 회복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먼저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되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의미를 진짜로 깨닫고 가는 곳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영적 프레임 체인저가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교회 안에서의 원내스입니다. 구절을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넷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확정시켜 주셨다. 아,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이 사실을 믿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에 찬 선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극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 속에 온니스를 이루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온니스 하는 사람. 온니스. 어떻게 온니스 하느냐?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참으로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모여요. 각양각색의 사람,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어디 모임이든지 레벨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것도 팔도 강산에 다 모여. 이것도 뭐 가문도 학벌도 뭐 성격도 문화도 수준도 다 각양각색 다 이런 모임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 특징이에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고 생각과 행동이 표현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는 야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다 다른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뭐 이론적으로 세상 상식을 보면 불가능해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인 이 상식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교회에서는요,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사사건건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런데 사단은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 다른 부분을 말해서 개 틀렸다고 주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사단이 교회만 공격해요. 절간을 왜 공격 안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지 말 다 듣고 있는데. 천주교 들어갈 거 없어요. 우상숭배 다 하고 다 자기 말 다 듣고 있는데 뭘 공격합니까? 가만 놔둬도 되지. 교회는 자기와 반대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 대상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교회가 누구냐? 나예요. 나. 따라서 교회는 나 자신이다.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나를.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오해하게 만들고 계속 깨어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전도하다 보면요, 내 옛날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왜 안 다니냐? 상처받았어. 시험들었어. 낙심했어. 어느 분은 지난주 새가족 보니까 15년 만에 다시 등록한대. 전에 왜 그러냐? 전에 교회 이 교회 등록했는데 날 데려온 사람이 사람 통해 시험 들어가죠. 자기를 전도한 사람 통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있다가 15년 만에 다른 사람 전도받는 나오는 게 또 예원 교회라. 그래 나온다고 전도한 사람에게 시험 당한다니까. 그건 막 치명적이죠, 뭐. 자기를 영접시켜 가지고 전도해서 교회 데려왔는데 그 사람 통해서 시험 당한다. 시험 당한 게 뭐 별 게 있겠어요? 뻔하지. 그러니까 뭐 자존심 상했든지 돈 문제 걸렸든지 분명히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또 힘들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교회 뿌리 못 내려도 교회 부흥 안 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10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요, 먼저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 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화해를 하고 내가 먼저 아멘. 내가 먼저 섬기는 이게 큰 그릇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절대 죽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가요. 내가 미쳤냐?
내가 먼저 화해하게, 내가 먼저 사과하게, 내가 미쳤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불신자들이 하는 기준이에요. 뭐 신자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잘못했다. 너 마음이 어떻든 편치 않은 것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거다. 그걸 큰 그릇입니다. 먼저 찾아가, 먼저 하라. 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내 형제 원망 들을 일 같은 게 생각났어. 저 친구 불편하겠는데 그런 게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내게 예배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 찬송도, 너 기도도, 너 헌금도, 너 예배 안 받겠다.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 말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영광이 뭐예요? 최고 축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불신자의 차이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와 원수진 상태에서 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원수 상태에서 서로 상처도 상처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상태에서 와 있어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진단되고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통해서 다 치유돼야 돼요. 아멘. 예배 통해서 답 나와요. 어디가 답 찾을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뭐 상담실 찾아 상담은 하나님 없인 인간과 인간의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들 예배 시간 답이 정답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즉시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11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서의 각종 봉사사역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서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같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이고 힘든 거는 자기 빠지고 쉬운 거 인정받는 거 알아주는 거 그런 쪽만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 힘든 일 하기 전 안 하고 피한다. 또 막 탔는데 게을리 한다. 결국은 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각자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자기 할 거 안 하고 안 하면 다른 사람 더 힘들어. 자기 걸 다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 진행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 생겨요? 불평 원망이 생기죠. 불평 원망이 확 생기죠. 결국은 뭡니까? 원리스가 되는데 걸림돌이 다 걸립니다. 원리스가 안 돼요. 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뒤통수만 봐도 재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인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면서 기도를 희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화해하고 하나 되라는데 하나님 나 저 인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꼴따보기 신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김일동도 죽을 때까지 놔두고 김정일도 죽을 때까지 놔두고 그렇게 김정일도 김정은이도 저렇게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다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저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놈들 다 살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님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같은 자세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망하기 바랍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요.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원뜻이 가슴에 불을 안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와 계시는데 다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안 믿지요. 성령 와 계신데 충만하라 이 말은요 다른 게 들을 게 없어요. 충만 두라는데 여기 물이 꽉 차네 다른 게 뭐 들을 게 뭐죠?
뭘 꽉 없는 만큼 공기 들어오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아멘. 그러니까 충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별명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라 그랬어. 초대교회 성도들 굴러다니는 불덩어리.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만큼 사역을 열정으로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불덩어리다. 저거 불덩어리. 찬양은 힘차게 불렀어요. 불같은 성령 임하여. 이부 성가대 하여튼 내 설교하는데 큰 힘돼요. 우리가 늘 아는 찬양, 엄청나게 불렀던 찬양인데도 불같은 성령. 입만 딱 불같은 성령 아니에요. 가슴이 불같아야지. 아멘.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묵상을 좀 해보세요. 성가대 다 무사히 끝났다가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 아멘. 불같은, 그만큼 성령이 힘입어 사역했다는 거예요. 초대에서도 불덩어리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라 그랬다니까. 가는 것마다 그냥 역사에 나쁜, 누굴 만나든지 불을 확 붙여버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맡겨준 일에 대해서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맡겨준 일에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그냥 맡겨준 기관에서, 부서에서 하나님 맡겨준 일에 대해서 누가 알 것 필요도 없어요. 벌써 남이 알아줘야만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그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사람 앞에 하는 종교 생활이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율법적 열심은요,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 힘듭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율법적 열심은요, 그 직분마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율법적 열심이에요. 근데 복음적 열심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신나요. 하나님 주신 힘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든 게 없어. 힘든 분 있어요? 나 직분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요. 안 한다 말만 해봐라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절대 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못 믿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나님 교회 나올 때 생각만 해도 기쁨이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신나. 어쩌다가 내가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이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게 돼. 영광이고 감사하구나. 아멘. 그래도 돼요. 자,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바울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평탄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과 불운 것 같은 환난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그래서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힘들어. 직분 따라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 그럴 때가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은 뭐라 합니까? 더 기뻐하고 더 인내하고. 응? 아멘. 여기에 또 더 기도에 힘쓸 것 그랬죠.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온갖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간 붙이고 뭐 상상도 못하는 희한한 거,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나는 최선을 하나를 위해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와. 그때 어떻게 돼요? 더 기뻐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뭐가 억울해요 그렇게. 계속 상처된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는 말해도 실제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뛰어넘으면요,
내 영적 성장이 확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응답이 달라지, 현장이 달라지, 그리고 교회가요 더 확장되고 부흥돼요. 그 헌신과 그 입어 말없이 헌신한 그것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은 당신에게 많은 일을 하게 하지만은 기도는 당신 일을 대신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기도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한다고 막 불평불평 불만하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 일을 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백해무익한 근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마귀가 던지는 가라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그 마귀가 주는 가라지들에 싹싹 뿌립니다. 응? 신앙 안 자라도록 그렇게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약기도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이것들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전화 이북의 역사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증거에 납니다. 우리 영계모 성도들 오늘부터 정말 말씀 따라가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원리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원리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불신자와 함께 사는 삶 속에서도 성경적 관계 회복을 밝히면서 다양한 원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박해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박해는요. 악의가 가득해서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핍박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일부러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향해서도 복을 빌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말 됩니까? 이게 세트를 갖춘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싸우세요. 자존심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축복하라. 생각만 해도 지겨운 시어머니를 축복하라. 시자만 나와도 잘 떨리는데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을 무시해, 가족을 의심해, 가족을 미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혀 은혜 못 받은 사람. 십자가 사랑 맛도 못 본 사람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 그러세요? 축복하라 그랬죠. 보통 말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구든지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저주해본 대로 소용없어요. 저주할 권리 없어요.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수 너의 원수 다 갚아준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2가지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된 축복을 누리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축복의 도구예요. 축복의 통로라고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라.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전에 성경에는 복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영적 아브라함.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서 모든 복이 다 나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고요. 저주의 근원이 아니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그래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 원수를.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사람 달라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그냥 바가지 빡빡 끌고 그냥 괴롭혔는데 예언계 나와서 예틀 보고 새들 갖추니까 그것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도와주고 싶고 너무 이해가 가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도리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완악한 남편, 10년 동안 교회 안 하던 남편이 그렇게 베푸는 사랑에 감동돼가 교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너 행위를 보고. 사람은요 다 양심이죠. 지 잘못 지 다 알아요. 그것을 위로하고 인정해 줄 때 완전 감동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안 갚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도 전도 현장 가서도 여러분 축복을 먼저 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말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게 좋아요. 축복을 말하세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요 전도 비결이 뭐냐, 가는 곳마다 그냥 축복해 버렸어. 축복의 그 대상이 술 주정뱅이 만나도 축복, 깡패를 만나도 축복의 말을 해주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술 주정뱅이 이 깡패들 이렇게 축복 빌어준다. 이 사람들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었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에는요 영적 영향력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요. 우리 영계 성도들 항상 열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 살리는 말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살리는 말들 힘주는 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 돼야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사는 15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 함께 울라. 자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해요. 사람들이 울면요 같이 울어요. 그런 공감을 잘해요. 함께 잘 울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상대방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면요 그 기뻐하지 않아요. 질투예요 질투. 그 기뻐하는 데는 사람들이 인색해요. 그게 희한하지.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잖아요. 아벨 재산 하나님 받고 가인 재산 안 받으니까 가인이 열받친 거예요. 어? 야, 네 재산 하나님 받으시네. 야,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툭거 벗자. 이 칼 가는 거요. 그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이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이게요 가인의 기질이 우리 속에 잠재돼 있어 그래요.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 이런 예틀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버리시 바랍니다. 이런 못된 성격 깨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세계 보고만, 너 보고만 해라, 너 보고만. 무슨 237, 237, 그건 멀리 보이는 겁니다. 뭐 교회 들어오면 237 나라가 어떻고, 막 떠든 지역 보고, 막 캠포트, 아이고, 자기 문제 걸리는 사람 그 관심도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맨날 자기 문제 걸려있지. 이 쪽발이. 전혀 쓰임 받지 못할 그런 그릇이죠.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회생활 하면서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 그 말, 이 성경 18절이 무슨 말이에요? 불의와 타협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지만은 서론적인 부분, 이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다 양보해라, 그냥. 양보하라는 겁니다, 양보. 양보하면 바보 같습니까?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 여러분 계산이, 하나님 믿고 하는 계산은 달라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누르고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받고 살아야 모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갈복걸 그냥 자기 노력으로 그 맨날 모질해요.
하나님 주신 것 주라. 너는 주라. 너는 양보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안겨주겠다. 하나님 주신 건 풍성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함이라. 바보 같습니까? 생명 살리기 위함. 우리는요. 불신자와 관계 속에서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저 생명 살려야지.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스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래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손해본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체험을 좀 해보세요.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 능력을 믿고 서론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뛰어넘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하고 몇 살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나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 한 사람이요. 군대에서 3년 동안 태권도만 했어요. 사령부에서. 여러분 제가 운동 얼마나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제도 땀 흘리면서 안 그러면 시차가 빨빨 못 이기나가요. 체력이 안 되면 시차를 못 이기요. 그리고 사회 감당 못 해요. 그런데 누구하고도 싸움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리고 마음으로도 제 인간 저거 뒤지면 좋겠다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지구상에 나와 등돌린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 성질 더럽습니다. 내 성질 급해요. 그 하나님이 내가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말씀 속에 살면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단 한 명의 원수 져가지고 쳐다보니 불편하다. 불편하잖아요. 이래 있어봤어요.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하지. 꿈에 나타나지. 자, 그 여러분이요. 그거 화해해버려야 돼요. 같이 하다. 당신은 전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걸린다. 용서해라. 또 내가 용서할게. 화해하자. 상대는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래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이게 걸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하나도 걸리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뭐래요? 악을 악으로 갚으랍니까?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뭐예요? 다 양보예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욕심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 계산 없어요. 사울 이 바울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그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의 다. 이 본문 내용은 길지만은 이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친 영혼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다 양보하는 겁니다, 다.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냥.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잔소리가 더 손해요. 그냥 하나님 절대 죽음 믿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잔소리하면 하나님 할 게 없다니까요. 나는 기도 막 제일 무서운 게 기도예요. 언약 기도. 그런 사람 기도는 하나님 100%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절대 죽음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번 추석 주간에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생명 살리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려고 그러면 서로는 양보해야 돼요. 두 개 다 못 가져요. 서로는 손해봐야 돼요. 물질은 손해봐야 돼요. 시간도 손해봐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요 생명 살리는 은혜 요거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뜻을 이룬다니까.
추수 기간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추석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해외 전도 캠프를 많이 나갑니다. 이 추석 이 공휴일 주간이니까요. 아프리카 케냐 이미 갔습니다. 한 50명 청년들 중심으로 갔고 필리핀 마닐라 캠프 오늘 출발하지요. 또 필리핀 팔라완 의료 캠프 이번 주간에도 출발합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필리핀 팔라완에는 예원교회 설립 예배와 필리핀 팔라완 있는 미션 센터 이 착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몇몇 분 같이 제가 같이 그렇게 동행합니다. 팔라완은요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협력하고 있는 정혜원 선교사가 먼저 가서 팔라완 정혜원 선교사는 뭐 바기오부터 많이 있거든요. 학교도 많이 하는데 팔라완에 학교 신학교를 세워서 하고 있으면서 먼저 사역했어요. 이 현장에 우리가 NGO 우리 유니월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NGO가 먼저 들어가서 지부를 세워가지고 국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 뭡니까 워킹맘 그냥 혼자 있는 어머니들, 아기만 있는 어머니들 다 직업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인데 그 지역에 지금 확장되면서 정주원 농인 선교사 가서 농인들이 엄청 많이 사 그 섬이 이 어마어마한 몇백만 400만인가 사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 도시기도 하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코이카 이제 직업 훈련센터 사역들을 또 내년에도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복음화를 위해서 확산시키는 이 필리핀은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이 한국에서 이 해외로 가는 남방 쪽이 제일 가까운 데 필리핀이에요. 그 영어 문화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면요. 전 세계가 다 통할 정도로 이 언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점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리고 엄청 겸손합니다. 엄청 가난합니다. 사역하기가 너무 좋은 현장에 하나 우리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그 지역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확산돼 나갈 것인데 여러분이 이번 주 함께 케냐와 팔라완 마닐라 이 현장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최고의 삶이 뭐냐? 이 전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열매. 성경이 말하는 포커스가 뭐냐?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영적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연계자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실제로 쓰임 맞는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 추석 명절인데 정말로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진데 선으로 악을 이긴 자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현장 가든지 특별히 이번 성교연장 가는 모든 캠프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옆으로 주셔서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번 한 주간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한 주간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는 증거가 있는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를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